내가 항상 아쉬웠던 거 유령으로 하이퍼모드 깨는 거 지난번에 하다가 못해가지고 오늘은 좀 해보려고요. 응, 도끼도 아니야. 확인했어. 도끼도 아니야. 도끼도 아니야. 확실해. 도끼도 아니야 이번엔. 도끼 후진해요. 도끼도 아니야. 다 해보자. 채찍, 성경. 성경은 확실히 좋아. 지팡이? 지팡이 일단 해보자. 성령이 정말 후반부까지 단검전사 하고 싶은데. 단검전사 단검 이 뽕맛을 보면은 못 잊어. 뭔가 운의 어드밴티지에 대한 버프를 좀 해줘야 될 것 같아 얘네들. 성경 안녕하세요. 시간 되게 잘 가요. 맞아요. 아 지금 쓰기 싫은데? 지금 할까? 지금 할까? 그냥 빨리 키우자. 빨리 키우자. 안녕하세요. 마법지팡이. 이거 좀 나중에 하려고 그랬는데? 보는 사람들 시간이 녹는다고요? 진짜 그건 정말 다행이다. 클로버 내가 절대 안 할 거야. 클로버 안 한다. 내가 속았어. 클로버에 속았어. 예이! 마법지팡이? 이 캐릭 자체 속은 거 아니냐고요? 아니요, 나는 이게 똥캐인 거 알았으니까 속은 건 아니죠. 누가 이 캐릭을 좋은 캐릭이라고 소개해줬으면 뒤통수 맞은 거지만. 마의 구분이야. 마의 구분. 구분 때 조금 힘들어져. 맞아. 고기 왜 이렇게 많아? 야 고기 왜 이렇게 많아 이거. 저기 십자로 떨어져 있네? 야, 여기서 버텨야겠는데? 이 아이템 디스폰 되거나 그런 거 없죠? 내가 보고 있으면 막 아이템 디스폰 되거나 그런 거 없지. 좀만 버텨야죠. 호마야. 그쵸? 하나 까먹을까? 벌써 힘에 붙이면 어떡하지? 나 지금 힘에 붙이는 거 느꼈어? 벌써 딜 힘 붙이는 거 느꼈어. 세상에. 나중에 까먹으려고 했던데 고기가. 단검. 아 근데 단검만 진짜 겁나 많이 나오니까. 마법지팡이가 맞았을까? 야, 여기는 자폭맨이 진짜 무서워. 그나마 성경이 발동되면은 내 주변에 있는 애들 치워져가지고 좋거든요?
십자가 또 있다. 왼쪽에 십자가 나 봤어. 봤어. 십자가 봤어. 하나만 까먹자. 아 잠깐만! 나 성경 만렙! 아, 나 진화템이 없지 아직? 어 만렙이야 만렙 만렙이죠? 맵 루프 아니에요 이거. 난 루프인 줄 알았거든? 근데 완전 루프가 아니야. 근데 진화템이 안 나왔어. 내가 볼 땐 이번에도 글렀다. 제가 볼 땐 이번에도 글렀다. 기상회생? 많이 위험했죠, 그러니까? 아, 제발! 우리 단독 왕비 언제! 근데 이거, 그, 진화 도구가 하나도 안 나오고 있어, 시금치 말고는. 안 나오지? 저 지금 진화도구 하나도 안 나오고 있거든요? 세지긴 했어. 아! 잠깐만! 저거 먹어야 되는데. 아 세상에. 검은 비둘기! 좋아. 단도도 만렙이야. 단도도 만렙인데 진화템이 없어요. 아직 3개 나오는 게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 진화템이 없어. 그나마 지팡이는 나은데. 아 나 검은 비둘기도 솔직히 별로 레벨을 올리고 싶지 않은데 검은 비둘기를 자꾸 강요를 해 이 자식들이. 그러니까 내가 검은 비둘기 올리고 싶지 않거든요. 근데 강매를 얘네들이 강요를 한다니까. 나는 무슨 생각으로 거기서 돌진한 거지? 아니 진화템 좀 나와라 제발! 부탁이야! 부탁이야. 이러면 나한테 보물상자 먹어도. 단검이랑 성선은 아
만렙인데 님들 지금 저거 먹는 게 의미가 있을까? 저 보물산도 먹는 거? 의미 없지 않아? 야, 지금은 의미가 없어. 네, 애껴둘게요. 성서 진화템이랑 단검 진화템 둘 중 하나요. 둘 중 하나만 나오면 되는데 둘 중 하나도 안 나와요. 단 한 번도 안 나왔어요. 단 한 번도. 이게 말이 됩니까? 13번이 되도록 단 한 번도 안 나왔다는 게? 저기로 가야 되는데 근데 이거 뚫을 수 있냐 이거? 저거다. 나이스. 됐다. 씨. 니들 죽었다 이제. 다 죽었다 이제. 이제 시작이다. 이제야 제대로 된 한 게임 하겠구나. 오, 야, 왜 이렇게 많아? 왜 이렇게 많아? 잠깐만! 팔 보고? 나이스! 다 죽었다 이제. 상자 더? 상자 지금 할 거 없잖아 근데. 그러니까 지금 상사할 거 없어. 템을 챙겨야 돼요. 템을 찍어 놓자. 야, 너 어떻게 이렇게 나오냐? 자꾸 템이 미치겠네. 이거 어떻게 하지? 채찍 할까요? 채찍? 마늘이 이제 나와서 돌아버리겠다. 이거 채찍? 하얀 비둘기 아직 못 먹었어요? 하얀 비둘기? 8459? 아 그러자. 그렇게 합시다. 맞아 이렇게 하자. 8459. 아니 이거 억가가 너무 심한데. 하얀 비둘기 언제 나와 근데? 어, 복제반지 있다. 복제반지.
아니 진짜 나 궁금한 게 저 하얀 비둘기 언제 나와요? 비둘기 띄우려고 한 건데 언제 나와? 아, 이게 먹을까? 먹을까 저거? 예, 상자랑 복장하고 그게 먹을까 이거? 비둘기. 상자 3개 있습니다. 내가 유기하고 온 상자 3개 있습니다. 3개. 나도 압니다. 나도 알지만 지금 상자를 먹을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알아요. 상자를 3개로 유기를 하고 왔는데 그러니까 야 하얀 비둘기 언제 나올 거야? 하얀 비둘기 언제 나올 거야? 돌아버리겠네. 아유 어까 너무 심한데? 지금 17분이에요 17분 17분인데 하얀 비둘기 하나도 안 나왔어. 이게 말이 돼? 아하. 하얀 비둘기가 없는 클리어는 의미가 없는데. 설사 깨더라도 하얀 비둘기가 없는 클리어는 의미가 아무것도 없는다. 비둘기 강림하면은 바로 먹으려고 보물상자 4개 다 버리고 왔는데 지금 보물상자 4개야 4개. 클로번 아니야. 매호구 하겠습니다. 매호구의 성수 하겠습니다. 성수. 매호구의 성수. 매혹구만 주지 이제? 오망성 클럽.
비둘기 언제 나올 거야? 하얀 비둘기 언제 나올 거야? 하얀 비둘기 언제 나오냐고 도대체? 오! 야, 성수 진화시키자. 아니, 아니야. 성수 뽑을까? 매호구 두 개, 성수 하나. 매우구 만렙을 찍겠네 세상에. 성수 성수 그렇지. 나올게 이거밖에 없으니까요. 이 약물도 안나오더라고. 글쎄 저쪽에 봄산자 놓고 왔죠. 비둘기 언제 나와? 진짜? 성수 빵빵빵빵! 성수 엄청 많이 올렸을 거야. 내 나올 게 없어서요. 나올 게 없어. 다 만렙이거든요. 내가 하얀 비둘기 자리를 놔두고 있는데 하얀 비둘기 21분 동안 한 번도 안 뜨는 거 봐. 하얀 비둘기가 한 번도 안 뜨는 거 봐. 오망소. 망했다. 진짜 망했다. 비둘기 망했다. 비둘기는 멸종했다. 멸종했다. 템 버리는 게 없어. 멸종했어. 포기할 거야. 쿨타임 10.0초 감소. 오망성 이거 뭐예요? 오망성 이거? 쿨타임 10.0초 감소? 오망성이 한 번 쓰면 빵 터지고 끝 아니야? 그러니까 1분 몇 초에 한 번씩 빵 터진다는 거예요? 저절로? 아 그래요? 야 오망성 믿는다. 아 경험자 다 날아가! 아 경험자 다 날아가! 아 이거를 흘리는 게 아니라 쓰레기 템이네? 쓰레기 템이네? 쓰레기 템이네? 오망손 세계 가자! 어? 아 성수 지나 있었구나. 오케이. 와 이제 진짜 성수도 근데 와 이게 성수 진화예요. 성수 진화 45% 확률로 아이템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레벨을 오를 때마다 아이템이 사라지지 않는 게 있어요? 내가 이거를 왜 찍어야 되지 도대체? 이거를 도대체 왜 찍어야 되지?
와, 저 고기도 주워 먹네 이제. 미쳤네. 오망성 가자! 기왕 이렇게 된 거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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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오망성 만렙 찍어보자. 뭐야, 그 전에 보스 뭐 죽었었어. 가자, 가자! 오망성 또 가자! 또 하자! 65% 확률로 아이템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뭐 해야 되나요? 촛대? 촛대가 낫겠지? 그치? 오망성이 행운 수치에도 영향받아서 행운 높으면 아이템 거의 안 사라져서 되는 거. 아, 그래요? 호라님 천월권 감사합니다. 그래요? 처음 들어봤는데? 초대밖에 안 올라가 이제? 야! 뭐야? 어? 아니 왜? 왜? 잠깐만. 이게 왜? 오망성 7레벨이에요 그래도.